잠시 앞에 편의점 갔다 왔는데 사촌 동생이 깔치를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와, 어디 가서 잡아왔어? 홍도 밑에. 홍도 밑에. 와, 딱 싱싱하죠. 색깔이 완전 살했다. 너무 많은데 날아죽기 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카카도마입니다. 예. 어서 빨리 인사드리라. 어서 빨리 인사드리라. 구독자 형님들한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카카도마 동생, 개똥입니다. 잡은 동생, 예. 그렇지. 어제 새벽에 잡아왔는데,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이즈가 약 2.5, 뭐 한 3 정도.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어제 새벽에 잡은 게라서 그런지 살이 좀 무르네요. 초장이 그냥 양배추 몇 개 해갖고 싶어요.
조금 안 되나? 형님, 이건 좀 나와. 무침 났지, 그래도. 네, 분명히. 이게 안 끝나, 살, 수요. 이게 안 나. 한번 해보자.
깔치 회. 어, 세 가지 맛입니다. 세 가지 맛. 와, 맛있겠죠. 야, 사촌 동생이 잡아 왔는데 진짜 한 지금 이게 세 번째 손질인가? 세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2년 만에 이렇게 또 칼 잡아보고 칼 잡아서 해봤거든요. 어, 오랜만에 이래 해봤는데 잘 안 되지만은 열심히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동생들아 많이 물어. 고생했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예, 저희가 먹는 거라서 이렇게 그냥 대충 해봤습니다. 대충 모양 안 내고. 예. 감사합니다.